08 삼각형 높이. 이 부분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 때, 주어진 각의 탄젠트의 값을 이용하여 BH, CH의 길이를 H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BH, CH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H로 나타내, H. 그 다음에 로마자에 식을 세워 H의 값을 구한다. 아, 되게 어렵다, 이거. 그럼 먼저 예각삼각형일 때, 예각삼각형일 때, H, 그럼 H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지. 요쪽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요쪽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나와. 두 개.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B라든지, 그 다음에 각 B랑 각 C를 알려주는 거야. 각 B랑 각 C. 아마 각 B랑 각 C는 이제 특수각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A를 알려주는데, A는 BC의 길이야. BC의 길이. 야, 이거 골치 아프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BH의 길이를 H로 나타내고, CH의 길이를 H로 나타낸 다음에 두개 더해서 A로 나타내. 그래서 H는, 그러면 이제 BH는 H 곱하기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CH는 H 곱하기 탄젠트 Y야. 그럼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지? 아니, 기준이 되는 각 BC를 안 하고, 왜 XY로 하냐? 왜 XY로 합니까? B랑 C로 하면 안 되냐? 아, B랑 C로 해도 답이 나와. B랑 C를 해도 답이 나오고, XY로 해도 답이 나와. 어차피 답이 나오겠지, 그치? 어느 거로 하든지 똑같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똑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답이 나와. 그러면 왜 굳이 XY로 하냐? XY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나와. 여기 BY로, B랑 C로 하잖아, B? 요각 B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이 요거잖아. 요게 밑변으로 들어가거든. 그 뭐냐, 아, 밑변이 아니라 분모로 가거든, 분모. 분모로 가기 때문에, 계산할 때 조금 좀 거시기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각을 요걸로 잡아, 요걸로. 요걸 잡는데, 괜찮다. B랑 C로 잡으, B랑, 각 B랑 각 C를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니까, 뭐, 겁낼 필요 없고. 일단 둔각삼각형일 때도, 직각삼각형이 두 개지. 일단 요거 나오고,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BH의 길이 구하는 거야. H를 가지고 BH를 나타내. 그럼 요게 되는 게 X 탄젠트 H 탄젠트 X.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직각 삼각형으로 H를 나타내. H는 뭐가 되냐? H 탄젠트 Y. 그럼 이것도 학생이 이제 하는 거지. 아, 왜 X 각이랑 Y 각을 합니까? B랑 C를 하면 안 됩니까? B랑 C 해도 돼. B랑 C. B랑 아, 요 근데 여기서 C는 이거다. 요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거겠지? B랑 C를 해도 된다. 되는데, 요 XY로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해. 편하다. 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없다. 문제 보자.